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잡아왔었던 바로 짜잔, 진짜 기쁘게 잡아왔던 바로 왕사슴벌레가 지금 세팅한 지 별로 안 됐는데 젤리를 먹어놨더라고요. 와, 여기 있죠. 제가 이 친구를 번식을 잘 해가지고 자연에 방생을 해주고 싶어서 이번에 산란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4 중반 정도 되는 수컷입니다. 왕사슴벌레 아시죠? 그리고 암컷도 또 활동을 또 했더라고요. 또 곳에 암컷이 이랑에서 산란 세팅을 한번 하는 법 알려드리고 번식하는 거 장기 프로젝트 들어갑니다. 자, 왕사슴벌레를 산란 세팅하기 위해서 통을 준비했습니다. 바닥재는 제가 뚝밥 없이 노출 산란법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왕사슴벌레는 뚝밥 산란도 간혹가다 하지만 산란목 산란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질 좋은 산란목이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출 산란법을 하지만 또 독특하게도 이거 껍질을 까지 않고 수분만 가수한 후에 세팅을 할 겁니다. 왜냐면 암컷이 여기를 안 까더라도 이런 곳으로 해서 터널을 뚫고 알아서 하기 때문인데, 이 껍질이 있으면 겸사겸사 곰팡이도 잘 안 생기고 수분이 유지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수만 해서 바로 세팅해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끔씩 산란목 가수를 할 때 1시간, 2시간 담가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산란목을 이렇게 물을 틀어놓거나 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가수를 시켜놓고 바로 사용합니다. 왜냐면 젤리라든지 분무를 하면서 산란목이 수분을 알아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로 5분 후에 볼게요. 우와. 자, 수분을 확실히 다 먹어먹었습니다. 지금 진짜 무거워요. 자, 이 상태로 통째로 넣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바닥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산란목에 있는 수분이랑 이 사육통 안에 이제 수분이 이제 평균화가 되면서 딱 유지가 잘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바닥재에 물 좀 더 뿌릴게요. 자, 오케이. 이 정도만 해주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젤리 그릇 하나 넣어주고, 이 빈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무 쪼가리 같은 거를 넣어줘서 조금 애들이 넘어지거나 그럴 일 없도록 좀 세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애들이 또 곳에 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귀엽죠? 어우, 산란목이 워낙 크니까 너무 좋다. 자연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크고 멋있는 산란목에 산란을 합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젤리를 주기적으로 갈아주고 일주일에 분무질 조금씩만 해주면은 사육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자, 세팅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야, 우리나라 토종 왕사슴벌레 산란 많이 많이 해서, 어우, 손잡고 있는 거 봐라. 자, 그러면 몇 개월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후로 거의 40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제 산란 해체를 해볼까 좀 확인 좀 해보려고요. 야, 최근에 제가 바다로 놀러 다니고 막 그래서 나무 냄새, 땅 냄새가 그립습니다. 오유, 곰팡이 냄새도 좋아요. 아, 곰팡이 이거 하얀 색깔은 괜찮습니다. 우선은 한번 들어 올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통째로 산란 세팅을 했죠. 우와, 야, 진짜 너무 무거워. 한 손으로 들게. 나왔어. 오, 사슴벌레 친구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있네요. 겨울이거든요. 사실 왕사슴벌레는 계절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서 원래 겨울에 산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안 온도가 무려 27도에서 28도까지도 올려가지고 산란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부스러기 보이죠? 왕사슴벌레 암컷이 산란을 했다는 뜻일 가능성이 커요. 자, 이 친구들을 한번 나무를 일자 드라이브로 한번 슉슉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진짜 실제로 암컷이 굉장히 많이 물어뜯어가지고, 와, 이 보이시나요? 제 생각엔 산란 흔적이 거의 90%는 맞아요. 근데 원래는 산란하는 철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제 해체를 해서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살려내서 제가 자연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서 산란 해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제 들어갈 수 있어. 수고했다. 암컷아, 너도 수고했다. 오, 구멍이 많네요. 생각보다 껍질을 뜯었더니 다 보입니다, 안에가. 좋죠. 이렇게 다 산란 흔적이에요, 구멍들이. 옆면도 봤을 때도 이런 데 상처들이 많은 거 봐서는 이것저것 산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일자 드라이버로 나무 결대로 자르면 되거든요. 오, 뭐야, 진짜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알방이고 애벌레가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와, 진짜 한 달 만에 진짜 산란한다고 이게? 오, 나왔어. 와,
지금 왕사슴벌레 1령 유충이 나왔습니다. 이야, 이로써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몇 마리나 나올지 한번 계속 해볼게요. 자, 우선은 조짐이 너무 좋아요. 지금 하자마자 나왔기 때문에 시큰을 따라가는 게, 오와, 오,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짜란, 두 마리 나왔고 산란량이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해체를 하려고 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겨울에 산란을 바로 해버리는 거지? 기대감도 들고 약간 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코딱지 파거나 막 그런 느낌? 시원한 느낌도 들려요. 같이 함께. 오! 이 시큰 이렇게 쫙 이어져가지고 유충이 또 나왔습니다. 잘 먹고 잘 크고 있었구만. 여기도 시큰 있는 거 봐서는 이쪽에도 있겠죠? 손으로 해도 되네. 와우, 여기 나왔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친구들을 키워서 꼬물이들을 자연에 방생해 줄 생각을 하니까 아주 그냥 좋네요. 오호! 자, 너무 잘 나와주고 있어요. 오. 오, 좋아. 좋아. 아, 약간 변태 같기도 하네. 자, 이런 걸 폭신폭신하게 부셔버릴게요. 오! 야, 이게 지금 배가 좀 연한 거 봐서는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초령의 애벌레도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애벌레들은 머리가 굉장히 크고 몸이 살집이 없어서 파고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톱밥에 묻어주고 해야 되고요. 어디 있니 얘들아, 빨리 나와라. 호텔로 이사시켜줄게. 이렇게 말하면 무섭겠다. 자, 지금 현재까지는 다섯 마리의 유충이 나왔고요. 아, 이런 잠부스러기도 나오는데. 오, 여기 유충 떨어졌다. 오, 대박. 야우, 한 마리가 부스러기에 떨어져 있었네요. 여섯 마리, 이렇게 된 여섯 마리고. 자, 오, 대박. 야, 이렇게 알을 딱 낳았습니다. 여기 아까 곰팡이가 있다고 했지만 이 곰팡이가 있어도 산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야, 진짜 겨울에 산란 받기가 힘든데. 와, 보이시나요? 유충이 이렇게 먹어서 파먹으러 하면서 들어간 시큰 부분이랑 해서 유충이 또 나왔어요. 유충은 되게 소중하게 한 마리씩 이렇게. 와,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거 나무를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냄새가 좋습니다. 달콤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기분 좋은 냄새가 납니다. 우선은 초령인 경우에는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오, 여기 시큰 또 나왔어. 이거 보이시죠? 초령인 경우에는 깊숙하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겉에만 좀 해도 돼요. 자, 이쪽에서 나와야 하는데. 오, 나왔다 나왔다. 자, 여기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 마리였죠? 일곱 마리인가요? 자, 그래도 계속 나와주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차 산란에서 한 3차 산란까지 하면은 제 생각에 한 4, 50마리는 거뜬히 키워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두 마리로 40마리 이상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가끔씩 채집지를 물어보시는데 채집지는 아쉽지만 비공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무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너무 빨리 부셨나? 이 정도라면은 제가 산란 해체를 너무 빨리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알이 거의 안 나오고 초령이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시큰도 이렇게 잘 나오는데. 오, 다다다다다다다. 보셨나요? 오,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오, 여기 한 마리, 여기 두 마리. 야, 두 마리 한 번에 나왔어요. 그러면 아홉 마리가 됐네요. 아홉 마리. 이야, 두 마리 추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산란 해체 할 때는 힘 조절 잘해서 해야 됩니다. 하마터면 죽일 수도 있거든요. 뭐야, 이거 죽어 있는 거야? 죽인 거야? 아, 뭔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와, 이제 한 바퀴를 다 돌았네요, 여러분들. 지금 겉에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지금 현재 아홉 마리 정도 나왔고, 아, 여기 남았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좋았어. 왕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 거의 7cm까지 커지는 사슴벌레인데 이게 사이즈가 커서 왕사슴벌레가 아니고요. 턱 끝과 중간 내치랑 하면은 이제 한자로 인공왕자가 그려진다 해가지고 왕사슴벌레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은 크다고 왕사슴벌레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슴벌레는 뭐니뭐니 해도 넓적 사슴벌레죠. 와우. 자,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유충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 이 맛이죠.
이마시조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슴벌레를 사육하면은 여러분들 번식부터 해가지고 산란받아서 번식시키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취미생활로 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우와, 잠깐 여기 한 마리 나왔고 여기 한 마리 또 나왔어요. 와, 얘들이 점점 깊숙하게 들어가는구만. 지금 이렇게 작지만 굉장히 커지는 사슴벌레가 된다는 자체도 너무 신기해요. 오, 여기 한 마리 또 있네. 미쳤어, 엄청 많아. 어디 갔지? 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아, 여기 있다, 떨어졌다. 자, 여기도 한 마리 나왔어요.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여기 시큰 많다. 시큰이 많죠. 이럴 때는 주변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천천히 하면 돼요. 오, 이거는 시큰이 좀 큰데? 오,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 이야, 꿈이 안 나와. 기분은 굉장히 좋았는데 나오진 않았어요. 자, 이거를 천천히 한번 부셔볼게요. 손으로 부셔볼까? 오, 나왔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지금 거의 10대 마리가 나왔죠? 산란 세팅에 한 달 만에 이렇게 10대 마리가 나오는 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보시고요. 근데 애벌레가 있을까봐, 죽일까봐 너무 무서워요. 저도 모르게 죽인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와, 오! 소리 들으셨어요? 여기 엉덩이 한 마리 있네. 이야! 아, 이거 다 하게 됐네요. 원래 한 겹만 하려 했는데, 왕사슴벌레는 신기하게도 초령인데도 목심에 가까운 목질에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산란목이 손으로 부서질 정도로 빠르게 부식이 됐어요. 곰팡이가 나면서 균이 되게 잘 퍼졌나 봐요. 그래서 아까 애벌레들도 오, 굉장히 건강하게 나왔고 지금도 나왔네요. 이게 나무 부시는 소리가 좋다. 약간 뼈 맞추듯이 약간 그런 소리가 나니까 뽀깍뽀깍 소리가 아주 좋구만. 이래서 또 곤충 키우시는 분들이 또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야, 여러분, 제가 힘이 세서 이 나무를 이렇게 맨손으로 생나무를 부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표고버섯이나 이런 걸 재배하고 나온 이제 폐목이라고 해서 영양분이 좀 적고요. 그래도 이제 사슴벌레가 먹기는 충분한 영양분이지만, 영양분이 빠지고 목질이 어느 정도 분해가 돼서 좀 부드러운 그런 거라서 손으로 해도 부셔지는 거예요. 어? 삼겹살. 자, 무튼 뭐 이런 식으로 부시고 있는데, 이렇게 나무 부스러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찾아도 되지만, 이게 좀 귀찮으신 분들은 저걸 톱밥에 묻어놓으면 그 안에서 유충들이 또 여러 마리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톱밥에 묻는 걸 추천드려요. 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분명한 거는 여기 부분이 상처가 많이 나 있는 거 봐서는 분명히 산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나무 부스러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열댓 마리가 나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좋은 결과고요. 짜란, 오늘 결과물인데 지금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제가 다 꺼내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열댓 마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톱밥에 다 잘 파고 들어갔던 걸 꺼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굉장히 건강한 것 같고, 여기도 있고 이쪽에 알도 있습니다. 자, 무튼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왕사슴벌레의 산란 해체를 한번 나무를 쪼개서 해봤는데, 이 친구들은 솔직히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저한테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 키워가지고 진짜 자연 속으로 잘 돌려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유충 성장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생기까지 해가지고 뭐 우아기 해서 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영상을 제작해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 참,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암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란을 하고 나면 체력이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휴먼기를 주고 나서 산란목을 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산란목을 또 추가로 바로 넣어주면 산란을 시작하긴 하지만 암컷의 수명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